네, 안녕하십니까. 사시에 대해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린하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할까인데요. 샤시 교체 시 소비자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미석이창인데요. 미석이창이란 창자 하부에 놀라가 장착되어 있어 좌우로 움직이는 창을 얘기합니다. 이런 미석이창을 만드는 재질은 크게 두 가지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범용화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샤시가 플라스틱 재질인 PVC 창호입니다. 간단하게 열 전도율이 낮아 단열 성능에 유리하고 아연도 광감 보강제를 사용해서 강도를 보강한 PVC 샤시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PVC 샤시 공사를 진행할 때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샤시 교체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리 선정. 두 번째에서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작 및 직접 시공한 업체. 세 번째에서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가급적 가까운 곳으로 방문 가능한 업체. 네 번째에서는 국토 교통 부 구직공사 사업과 장수대 그린 모델링 업체로 선정한 업체. 다섯 번째에서는 현금 영수증 및 세금 변환서를 발행한 업체. 여섯 번째에서는 제품 옵션 선택 사양을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고 사양에 따른 가격 변화를 확실히 설명해 준 업체.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랜드 선정. 자, 국내에 PVC 창호 브랜드가 약 35개업체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일군 업체인 LG가 보시죠. 뭐 KC창호, 현대홈샤시부터 인체, 시안, 영림, PS 등 셀 수 없이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브랜드를 먼저 선택하셔야겠죠. 하지만 브랜드 선정에 앞서 창 세트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동일하다고 하면 단열 성능인 열 관리율이나 기밀 성능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시험 등급서나 효율 규제 등 여러 부분으로 검증이 가능한데 자세히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유명 브랜드일수록 생산이나 시공 관리가 보편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단점으로는 이러한 일군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조금 더 비싸다 정도가 될 수 있죠. 이러한 부분은 브랜드별 각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작 및 직접 시공한 업체. 이 얘기는 직접 제작하고 현장에서 직접 시공까지 하는 업체. 한마디로 제작, 시공, AS 등을 모두 한꺼번에 맡아서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업체는 영업사원은 계약만 진행하고 다른 업체의 창호 제작 공장에 발주를 하고 발주에서 받은 완성된 창을 별도로 시공 업체에게 배송해서 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영업사원, 제작 공장, 시공자가 서로 다르다 보니 AS 발생 시 서로 미루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고객 중 한 분은 인테리어 업체가 엉망으로 창을 시공해놓고 나서 나몰라라 하며 연락도 안 된 현장을 영상으로 올린 것이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 공장과 시공업자, 영업사원 등 유통 과정이 많아질수록 각각 마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제작 공장 보유와 시공과 사후 관리 등을 직접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급적 가까운 업체 또는 방문 가능한 업체. 이 얘기는 일군 브랜드 업체들은 각 지역 대리점만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창호 공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드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작 공장 내지는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샤시 교체 공사 금액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 단위가 넘어가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만 듣고 진행하시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설명을 듣는 게 이해가 훨씬 빠르시겠죠. 또한 너무 먼 거리의 업체를 선택했을 경우 AS 발생 시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겠죠. 아무리 잘하는 업체도 거리가 멀게 되면 AS 대응하는 것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로서는 국토교통부 토지공사 산하 창조센터 그린 리모델링 업체로 선정된 업체. 이 얘기는 그린 리모델링은 간략하게 정부에서 샤시공사 시 최장 60개월 할부가 가능하고 발생된 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요새는 많이들 알고 이용하시는데요. 목도 들이지 않고 할부로 진행하면서 이자를 지원받는 장점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전후로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 기관에서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 됩니다. 애초에 낮은 등급의 창호로 서류의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도에 맞는 창과 에너지 효율 등급에 충족된 제품으로 시공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간혹 그린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면 더 비싸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동일한 등급의 좋은 창호로 견적을 되는데 현금으로 진행하면 더 싸고 그린 리모델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더 비싸질 이유는 없겠죠. 그린 리모델링 제도에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다뤄본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현금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우편함에 사시 전단지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소비자분들은 사시 제품이나 공사에 관해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단지 내용을 읽어보아도 쉽게 이해되지 않고 가격만 또는 브랜드만 보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별도 현금과 등등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견적을 제시해서 더 저렴하게 보이게 소비자를 회복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시공사는 당장 10%의 금액을 아끼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없게 되는 것이죠. 당장 100만 원을 아끼고자 300만 원, 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창호 교체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부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꼭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보고 정확하게 AS 처리도 받을 수 있게 확인하여 업체를 선정해야겠죠. 처음부터 현금을 유도한 업체는 걸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도 중요하지만 여섯 번째 말씀드린 것은 아주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품 옵션 선택 사양을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고 사양에 따른 가격 변화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업체. 사실은 사용 방법에 따라 형태도 다양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또한 이게 단열 기능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간단하게 생각하고 사시 공사를 진행했다 후회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 상황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업체를 만나지 못하면 너무 저렴한 자재로 시공해서 단열 성능이 전혀 없게 된다든가 과하게 높은 스펙으로 견적을 줘서 비싸게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창호에 대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창은 이런 단창과 이중창이 있습니다. 단창은 창문을 한 번 열면 바로 외부에 면한 창이고 이중창은 창문을 한 번 열고 두 번 열었을 때의 외부에 면한 창입니다. 이러한 단창과 이중창에서도 외벽에 설치되는 발코니 전용창이 있고 내부 안쪽에 설치하는 내부 전용창이 있습니다. 발코니 전용창은 기바람을 맞는 발코니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이고 내부 전용창은 안방, 작은 방 등 발코니와 방 사이에 있는 내부 공간에 설치하는 창입니다. 이게 각각 외부와 내부에 설치하는 창을 용도에 맞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는 복층 유리를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판유리 두께가 5mm 내지 6mm 판유리를 두 장으로 유리와 유리 사이에 강봉을 두어서 건조한 공기층을 둔 유리가 복층 유리인데요. 이 판유리에 금속 산화물을 코팅시켜서 단열성을 높이는 유리를 갖다 노이 유리라고 합니다. 강봉 또한 그 두께가 소재에 따라서 유리의 총 두께나 단열 성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감봉, 단열 감봉, 티피스 감봉도 어떤 감봉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복층 유리 중간에 공기층이 이렇게 아르곤 가스를 주입시켜서 단열 성능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유리 외에도 방충망 스크린은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또한 핸들 적용은 어떠한지 등 이러한 무수히 많은 선택 사양들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과 가격등을 상세히 이렇게 설명해 드린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정답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사시업체 선정 시 기준으로 창호면 좋을 법한 내용을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호 공사라는 것이 많이 접근되지 않아서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린하우스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라든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